마사지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거북목이 너무 심하시거나 거북목으로 인해서 두통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게 좋으세요. 그래서 목 옆에 이 라인 보면 뭔가 두둑두둑 두 가지로 잡히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. 그것이 바로 흉쇄유들근인데요. 이거를 그냥 꾹 잡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너무 꽉 누르진 마시고요. 이렇게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거북목에도 좋고 두통에도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. 만약에 잘 안 잡힌다 하시면 누워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살며시 비스듬히 고개를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고개를 들어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으시죠? 이 두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라 크게 이 하나가 흉쇄유들근이에요. 얘를 잡고 놓치지 말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고개를 들면 이 부분 꽉 잡고 놓치지 말고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사지 해주실게요.